감사하신 주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을 특별히 오늘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결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가성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있던 한 여성을 친히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아나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스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근사한 결혼식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 그 장면들을 머릿속에 다 담고 계실 것입니다. 그 긴 드레스며 또 다이아나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결혼식,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그들의 삶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나는 스펜스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금수저가 아니고 영국 사회에서 아주 지체가 높고 뛰어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조금도 다름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말라했고 외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길을 열심히 찾았지만은 그 앞에 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길을 가다가 참 안타깝게도 고약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이 다이아나입니다. 이 다이아나는 6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자녀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다이아나가 평생 동안 그렇게 힘들어했던 삶을 살게 된 출발점이 6살의 이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데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이 사람이 결혼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찰스 왕태자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찰스가 결혼 전부터 애인이었던 카밀라하고 다시 또 연애를 시작하고 남편으로부터 다시 한번 버림받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아나가 선택한 것은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장원에 파마하는데 얼마짜리 파마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목장 모임에 들으니까 수지에 5천원짜리 파마집도 있다고 그러더만요. 아주 저렴한 파마집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다이아나는 파마나 머리 손질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번 머리 손질하는 그 정도 비용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두어 번만 머리 손질을 해도, 아니 이 양반이 어디 뭐 한 달에 두 번만 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머리 손질을 하고 1년 동안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을 위해서 쓴 돈이 10억 가까운 돈이에요. 9억이 넘고 10억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날씬하고 이쁜데 무슨 몸매 관리는 또 뭐며, 뭐 누더기를 걸쳐도 예쁜 사람인데 비싼 옷을 입고 보석을 구입하고, 그렇지만은 그의 가슴은 전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식증이 오고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알려진 것만 해도 다섯 번이었습니다. 결국 다이아나가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남자친구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남자친구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보다 좀 더 스토리가 많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나하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하고 비슷하다. 아유, 말이 안 된다. 일국의 왕 세자비하고 2000년 전에 살았던 그것도 수가라고 하는 조그만한 동네, 그것도 그 동네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자하고 어떻게 비슷하단 말인가? 아닙니다. 참 비슷합니다.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물론 그 목마름의 양상은 좀 달랐을 것입니다만은 그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두 사람 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참 비슷한 것은 다이아나가 마지막에 선택했던 남자친구 바꾸는 것, 이 여자도 꼭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뭐 단순히 남자친구로서 남자를 선택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또 그 시대 상황이 여성들이 그저 남자친구를 선택하는 기분으로 남자들을 선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먹고 사는 방편 자체가 남자를 만나야 가능한 것이 그 시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처절하고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아나는 결국 그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삶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런 얘기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얘기가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여 명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얘기만큼 길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화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3단계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본거지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부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경상남북도 크기 정도의 그 당시 팔레스틴 땅, 지금도 그 땅 그대로입니다만은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 쪽으로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을 빼고 나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사마리아 중부지역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가 고향이요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더러운 지역이라고 더러운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고 아예 삥 둘러가는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일부러 찾아 들어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일이 참 많으신 분이었는데 왜 수가성으로 들어갔나? 수가성에 가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줄 무슨 뭐 부자 후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율법학자를 만나서 말씀을 토론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VIP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서 소외받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성,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거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이 여성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한 때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수가성 안으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지역의 여성들은 낮에 물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오거나 오후 늦게 나오거나 항상 그러는데 이 한낮에 우물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서 물을 길러 나왔다는 얘기는 사연이 많은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게 다 밝혀집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아침에 물을 길러다 놓는 걸 깜빡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혹은 뭐 늦잠을 자서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여성들이 낮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고 혹 낮에 아침에 물이 없어도 그 전날 저녁에 길어 났을 수도 있고 또 햇살이 좀 없는 저녁 시간에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햇빛이 아주 내리쬐이는 12시에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냥 얼른 물을 길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 남자가 하나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온 이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성들에게, 특히 사마리아 여성들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가 하니까 기원전 8세기 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니까 당연히 혼인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때까지 약 한 7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결혼이 이루어지고 혼혈아들이 생겨나고 그 혼혈아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 그 지역에 이 혼혈족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아주 더러운 핏줄로 규정했습니다. 유대인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금한 일이었습니다. 아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혼인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여 년 전에 그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어로 모세 오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의 대화가 이렇게 빨리빨리 소통이 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초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답하는 거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옷 입은 모습이며 또 말씨를 들었을 때 아 유대인 그것도 갈릴리 사람이구나 단박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걸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물 길러온 여자에게 물 얘기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여자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사람은 또다시 목이 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우물에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림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매일 물길로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이 수고를 모릅니다. 가족들이 먹고 마신 물, 심지어 뭐 빨래까지 어마어마한 물을 우리가 쓰는데 그 물을 여성들이 주로 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꼬박꼬박 길러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니까 그 물이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물이라는 것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겨우 내가 생각하는 물, 이 귀찮은 일을 매일 와서 이렇게 길어야 하는데 이 우물에 다시는 물만 길러오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물이라면 주십시오. 이렇게 답하고 있는 이 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끊임없이 아, 내가 이런 거 하나님께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항상 별거 아닌 없어도 괜찮은 건 많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아유, 저놈의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왜 우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탄식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거나 내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당장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하나 내어놓으라고 때를 쓰고 이러니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게 심각한 질문을 도전을 던집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세요. 아니 이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여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빗나간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마라 그런 말을 들어도 쌉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대하면서 이 여성 마음속에 이미 상당한 움직임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한 겁니다. 남편을 불러오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다섯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 여섯 번째 남자인데 그 남자들이 전부 그러기는 참 힘들었겠지만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다 여섯 명이 다 합법적으로 남편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합법적인 결혼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니까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뭐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예배로 이어집니다.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앞으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한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한 말 같아 보이는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여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 온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이 3단계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 과거를 정확하게 얘기한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위대한 성자로 이해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를 모를 때도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그런데 그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을 얘기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는 제일 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교훈이나 도덕률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도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생각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해라? 있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토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가 위대한 성자시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잡혀가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은 바로 그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의 제자들도 목숨을 걸고 다 자기의 스승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메시아인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미치광이거나 사기꾼 아닙니까? 성자가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무식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흘려들으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예수같이 훌륭한 설교를 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사기꾼이나 미치광이일 수 있겠는가, 또 예수의 제자들같이 이렇게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기꾼 집단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너무 엄청나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사람들이 타협해놓은 표현이 성자라는 표현입니다.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든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거 알고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으면 사기꾼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아닌 거 알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다녔으면 그건 사기꾼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고 다녔으면 이건 미치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종종 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자꾸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예수다 이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직은 자기가 예수가 아니라는 건 알고 지금 있는데,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닌 청년인데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유명한 어로 금식기도원에 자기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가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금식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정도가 좋은 편입니다. 아예 그냥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아무개라는 사람이 여러 해 전에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다녀서 꽤 여러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기억했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어떤 목사가 저한테 전해주면서 재림 예수가 사고로 입원을 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구아무개가 입원을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 분명히 정신병자거나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신병자나 사기꾼 노릇을 하는데도 굉장한 수준을 가지고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선명이를 보십시오. 엄청난 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홀리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죽고 난 다음에는 통일교 내부에서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궁금한데 그것까지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신앙생활을 조금 해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분을 당신의 메시아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그분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세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다섯 남자하고 살았고 또 남편 아닌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과거가 감추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 여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 여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문제 해결이 돈만 있으면 된다. 좀 더 예뻐지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은 여성이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현실 문제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성의 문제를 볼 때 그런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지금껏 자기가 살아왔던 그 죄된 상황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돈이 좀 있어도 신분이 좀 높아져도 아무 소용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 쪽으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평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왜 하나님이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면 벌써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의 음식을 만나를 매일 내려주고 계십니다. 물도 하나님이 심지어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물도 있고 양식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런 하찮은 음식이 싫다. 바로 그 소리를 물도 없고 음식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기적으로 만나를 그들에게 베풀어주는데 그거 먹은 지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싫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밖에 안 주냐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왜 하나님이 맨날 똑같은 걸 주냐? 저도 한 번씩 그 생각이 들긴 듭니다. 이왕 하나님이 주실 거면 이번 주간에는 이런 맛으로 주고 다음 주간에는 뭐 좀 다른 맛으로 주고 왜 좀 그렇게 안 하셨나?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종종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닌 걸 제가 깨닫는 것은 김치는 평생 먹어도 맛있거든요. 김치찌개는 평생 먹어도 맛있고 김은 평생 먹어도 맛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김치찌개하고 김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게 좀 부족해도 반찬이 20가지, 30가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기쁘게 먹을 수가 있는데 벌써 영적으로 건강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약하게 불평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끌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면 불뱀 모양으로 노서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라. 텐트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백성들이 다시 광야길 여행을 계속한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뱀에 물려서 누워있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높이 지금 매달아놓은 노뱀을 쳐다보면서 산다. 별 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거 쳐다본다고 뭐 사람이 산단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사건들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구원의 길이 지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나가서 그걸 보는 것 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성경을 읽을 때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1500여 년 전에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나도 높이 들릴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면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죄가 무너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받게 될 때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쏘지 못하고 죽음도 우리를 쏘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삶의 출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려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우리 내면의 목마름은 결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분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으로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마다 수군거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교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상상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29절을 보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자기가 피해 다녔던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행한 지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도 나와서 이분을 한번 만나봐라. 여러분, 이 변화를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완전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이 우선에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려고 하면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우리에게 이 삶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그분의 영향이 내게 너무 조금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믿음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예 불신자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혹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변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기쁨이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 다음부터 내 삶에 오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그분이 구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 축복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 여성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오기 시작한 것을 잊지 마십시다. 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쉽게 듣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보다 엉터리로 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돈이 많은 사람 그러면 존경할 생각은 안 하고 저거 도둑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부자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고 세금도 다 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엉터리로 돈 번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가지고 부자가 말한다고 해서 뭐 부러워하긴 해도 그 사람 말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 잘나가지고 대통령이 말해도 안 듣습니다. 대통령이 지가 뭔데 이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반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영향을 준다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눈꽃만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지가 누군데 지금 동네에 뛰어들어와가지고 저 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양식이 있다. 누가 혹시 음식을 갖다 드렸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참 천상 선생님입니다. 배가 고파서 얼른 밥 잡수실 뻔한데 그리고 밥 드시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이 시장한 상태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아침에 몇 시간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을 가지고 왔는데 밥 드시고 기분 좋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밥 먹고 야 다 앉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될 텐데 천상 선생님입니다. 음식을 딱 앞에 놓고는 나의 양식은 내 진정한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오랫동안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목마른 자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픈 자에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진정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걸 풍성하게 누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제자 반열에 함께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어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분이 공급하는 이 진정한 양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생애 이번 주간에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수가성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